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알고 먹으면 고통 완화 등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른바 위약 효과인데요. 네, 그런데 가짜 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용하면 과연 어떨까요?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런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인 위약. 위약을 진짜 약으로 속여 환자에게 먹이면 병세가 나아지는 현상을 위약 효과라고 말합니다. 환자가 진짜 약이라고 믿음으로써 치료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가짜 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먹어도 위약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편두통 환자 66명에게 위약이라고 말하고 가짜 약을 처방한 결과 위약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Where we gave people placebos and told them it was placebo. For the beginning, we just said we don't know if it'll work or not. And I said there's some, now we say there's preliminary evidence that it might work. 전문가들은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연구팀은 위약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통해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특이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약이라고 명시한 가짜약의 효과를 알아보는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